그래서 오늘 시험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산증 뽑기만 이렇게 모아놓은 문제죠. 이 정도 소화하면 아마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연산증 뽑기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써요. 우리가 연산증 뽑기는 OPMF라고도 얘기하죠. OPMF. 응? OPMF다. 그래서 아날로그 I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IC. 그래서 IC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리가 여러 개 달렸어. 이렇게 다리 달린 것만 봐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지금 벌써 다섯 개가 나와 있죠, 최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VCC, 여기는 마이너스 VCC. 자, 요 두 단자가 이제 입력 단자죠. 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OPMF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무한대가 되는 조건이 있지.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일 거야. 그리고 대역이 무한대시. 그리고 전압 이득이 무한대지. 그리고 CMRR 이게 무한대죠.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게 네 개가 있고 0이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출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자, 출력. 요 반대네. 그 다음에 0이 되는 게 또 뭐 있어요? 바이어스 전류. 응? 그 다음에 0이 되는 게 또 뭐 있어요? 옵셋. 또 0이 되는 게 뭐 있죠? 드리프트. 이게 이제 이상적인 연산증 뽑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8개. 무한대 조건 4개, 0 조건 4개. 토탈 8개죠. 자, 그래서,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무한대니까 이거를 증폭기로 쓰려고 그러면은 여기 신호 집어넣으면 그냥 포화가 돼버려요, 출력은. 그래서 증폭기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항을 이용해서 증폭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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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여기가 이게 무슨 계안이 돼요? 부계안이 되는 거야, 부계안. 이게 무슨 계안이다? 부계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신호를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접지에서 쓴다. 이런 거를 반전 OPMF라 그래요. 반전. 반전 OPMF는 뭔가요? 바로 이런 신호 집어넣으면은 출력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반전이야. 반전이 뭔지 알겠죠? 그럼 비반전은 뭐예요? 요번에 비반전은 어떤 게 비반전이냐? 바로 여기서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접지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따는 거야. 이거는 비반전이라 그래. 비반전. 반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출력은 이렇게 되겠지. 이건 비반전이라 그러는 거야, 비반전. 그래서 OPMF는 여기로 신호가 들어가면 뭐다? 반전. 여기로 신호가 들어가면 뭐다? 비반전.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OPMF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저항이다? 이거는 부계안 걸어주는 저항이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자, 요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럼 1번
이상적인 연산증 뽑기는 입력저항이 무한대, 맞죠? 출력저항은 0, 맞습니다. 2번, 이상적인 연산증 뽑기에서 두 개 입력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0. 자, 요 바이어스 전류 0이다. 3번, 연산증 뽑기로 해서 출력단자와 반전단자를 연결하면 전압 추종기로 동작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전압 추종기로 동작을 한다. 자, 그거는 이런 회로가 뭐냐? 이게 볼테이지 플로우라 그러는 거야. 볼테이지 플로우. 그래서 반전 단자, 출력하고 반전 단자, 출력, 반전 연결했지? 그리고 이거 하면은 이거는 볼테이지 플로우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전압이득이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지. 전압이득이 1이야, 이거는. 자, 4번. 연산증폭기회로 해서 저항을 사용하여 출력단자와 비반전 단자에 연결하는 것을 부계안이라 그런다. 자, 이게 반전이니까 비반전이니까. B자가 빠져나가야지 맞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OP앰프는 이득이 무한대니까 이득을 감소시키는 요 저항이 필요한 거야. 되겠어?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단자다? 반전 단자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초를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라고 돼 있어? 반전 단자다. 그치? 그 다음에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는 어떤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차동 전압 이득은 뭐다? 무한대다. 0이다. 무한대다. 무한대다, 0이다, 무한대다, 0이다, 바이어스 0이다. 총 8개가 되지? 다음 이상적인 연산증폭기로 해서 출력전압 V0, T.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OP앰프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여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가상접지라고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가상접지. 가상접지는 전류는 여기로 흐르지는 않아. 전류는 흐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전위가 똑같다는 거야. 이게 가상접지의 기본적인 컨셉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이 된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상접지입니다. 이매지너리 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상접지가 가장 OP앰프에서는 중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중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OP앰프 해석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로드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로드법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노드법,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여기에 이게 이제 노드법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0으로 이렇게 본 거야. 여기가 0이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위가 높으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나가겠지. 그렇겠지?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은 요게 되는 거지? 요거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 하면은, S분의 1인데, 여기 이제 복수축이 된 게 플러스 5가 되고, 3은 그대로 써주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가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로 기준하세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 물론 뭐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배운 학생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마 가장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푸는 거는 가장 빨리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0, 높은 전이, 이게 낮은 전이, 그지? 그리고 이 저항값이 10, 그지? 요거는 이제 키로니까 10의 4승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는, 자, 높은 전이 0, 낮은 전이 V0, 10의 4승.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는, 자, 높은 전이 0, 낮은 전이 V0, 그 다음에 여기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용량성 임피던스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요 콘덴서, 처음 하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배려를 좀 해줄게요. 자, 얘는 J오메가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S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요거 단위가 바로 옴이잖아. 그래서 여기 C, C, 이 C가 얼마야? 50 마이크로잖아. 이게 50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가 올라가면 10의 6승이지? 그리고 이제 50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빨리 풀다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는 이게 잘 안 돼.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나갔으니까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때려주는 거야. 이게 노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노드법. 자, 노드법. 자, 이게 노드법이 왜 좋냐면은 여기가 좌변, 우변으로 봤을 때 여기가 0이잖아. 0이면은 여기다 뭐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0 곱하기 뭐는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떨궈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야. 여기 곱해도 어차피 0이잖아, 여기.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자, 여기는, 그대로, 뭐야, 이게 S인데, 미안해. 자, 이렇게 대주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응? 간단하게. 그러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포션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응? 산수는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자, 요 문제를 지금 노드법으로 지금 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노드법이 뭔지를 좀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는 분들 배려해서 내가 넣어준 건데,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요 V0에서 바로 부분 분수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처음인 친구들은 여기 A하고 B를 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준다면, 자, 여기가 이게 원식이잖아, 원식. 원식. 그러면은 요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원식에다가 어떻게, 이 자기 분모값을 여기다 곱해줘봐. 자기 분모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지? 그리고 자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 이게 A야. B도 마찬가지야. B도. 아, 이거는 처음 하는 친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학교에서 뭐 기본 틀을 다 익힌 친구들은 그대로 가. 응? 자, 여기에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B 분모값 이걸 이렇게 곱하면은 없어지지. 그리고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주면은, 자, 이 식이 간단하게 나오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처음 하는 친구 배려 해준 거야.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